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. 오늘은 동두천시의 천사운동본부를 만나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호입니다. 집안에 생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내지는 그 간접적인 생계비 그쪽 지원이 주를 이뤘고요. 누구나 집 보증금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주거지가 불명하신 분들 또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의 보증금 같은 것들 저희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. 18년 동안 해왔던 천사기동봉사대는 올해 코로나에도 관계없이 계속 집수리 봉사는 한 20여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작은 도움들을 모아 큰 힘을 내고 있는 우리 동두천시의 천사운동본부.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천사대회를 기념해 희망 나눔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.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, 페페로데이, 많은 데이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도 10월 4일 천사데이만은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였습니다. 네, 2020년 천사데이 후원 챌린지에 동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